개인적으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어디로 이사 가는지 나는 잘 몰라요. 강호수를 가르쳐줘요. 가라 하면 그 가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르쳐주면 내 새로 이사 간 집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에 억눌려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나는 만난 이래에 내가 월급을 받거나 뭐 받아가지고 내가 써본 일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때까지 뭐 노동 분야나 뭐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막힘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 하나 나왔다 하면은 정말 이때까지 수많은 경험과 경륜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통쾌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 조금 약하실 수도 있는 이 성인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제는 말을 막힘없이 하시면 저는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우선 그냥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그 째째하게 발언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예, 그거에 째째.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그러죠, 그건 해명. 해명. 네. 해명은 기입니다. 째째하게 발언 해명하십니다. 예, 네. 사진 찍어주세요. 예. 네. 저는 내 각 씨에 대해서. 각 씨가 누구죠? 집사람. 아, 집사람.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각 씨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내 조국 사태 때 조국이 보고 그 MBC 그 유시민하고 토론하고 그 새끼, 사내 새끼 아니다. 이 소리를 했어. 잘못했으면 지가 들어가야지. 왜 지 확신 미루겠나. 근데 또 어제는 나는 거기에서 내 집사람에 대해서는 76년도 만난 그날부터 40년이 훨씬 지났다. 40년. 무한 책임을 지고 지는 사람. 내 각 씨가 잘하든 잘못하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앉아서 페미니즘도 아니고 페미니즘 그것도 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가 뭔가요? 뭔가 휴머니즘을 따져야 할 그 시점에 무슨 페미니즘만 따지냐 이 말이야. 페미니즘 찬성 반대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 생각이 내 집에서 생각은 그거요. 내 가족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내 각 씨에 대해서는 내 각 씨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돼.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박수. 이야기를 할 때 여성분들 박수. 아니 야. 이것저것 이야기할 때 자꾸 여성 이야기하면서 여성 그 우월주의 우선주의 페미니즘 네. 이야기하니까 에이 남자들이 그 째째하게 그러지 말아봐. 저도 무슨 소리 했지? 의원님이 째째하게 발언하셨을 때 의원님이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하신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살아오신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가족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좀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째째하게라고 하셨겠지라고 개인적인 추측은 했었습니다만 공식 석상에서 해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방금 홍준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무한한 책임감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남성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 남성에 대한 자기 성별에 대한 긍정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 자기 여성에 대한 성별에 대한 자기 긍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정말 떨어뜨리는 것이죠. 남성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없고 여성으로 태어나서 자기 성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라면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말 건강한 선 가치관인가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님께서 진지한 고민을 해주신다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정말 많은 공감을 받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나는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중근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다. 페미니즘만 그래 추구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에 억눌려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나는 만난 이래에 내 월급을 받거나 뭐 받아가지고 내가 써본 일이 없어요.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통째로 집사람이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도 집사람이 다 갖고 있어. 나는 밖에 나와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월급 받는 날 월급이 난 내 손에 들어오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바로 집사람 통장 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14번을 이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어디로 이사 가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냥 가지는 거군요. 이사 가는 날 동호수를 가르쳐줘요. 보너스? 동호수. 동호수? 응, 아파트. 동호수 요또. 가르쳐주는데 몇 동 몇 호? 그렇지. 뭐 가라 하면 가는 거니까.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르쳐주면 주로 이사는 토요일날 가거든요. 토요일날 그때는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일하다가 밤 9시쯤 돼서 내 새로 이사간 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이제 그때 이사 다 해놓고 짜장면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방면에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갖다가 가사 대리권을 집사람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뭐 전부 다 줘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법률로 말하면 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렸으니까 그래 했는데, 나는 그래서 나는 페미니즘 이야기할 때는 아직도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결 내린 거, 그거는 나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와, 정말 잘못된 판결이다. 성인지 감수성 문제 있다. 그 성인지 감수성이란 그 판결은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군대 말씀이시죠? 군대 안 가게 된 거. 아니 아니,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뭔가 하면 그 성범죄에 있어서 속된 말로 여자가 당했다고 하면 당한 것이다. 뭐 무고 이런 관련 무고죄 관련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그 여성의 일방적인 편을 드는 그 판결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거는 좀 너무 나간 판결 아니냐. 그래 성인지 감수성이랑 그 판결을 처음 쓴 대법관이 우리 사법연수원 다닐 때 동기입니다. 고시 동기입니다.